은퇴 준비 10계명 중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저는 은퇴라는 의미를 경제적 활동을 그만두었다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게 은퇴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했던 직장을 때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은퇴 이후의 생활이란 비로소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돈도 버는 것을 의미하죠. 뭐 은퇴를 정의하는 것은 각자 나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중장년이라고 해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전성기가 지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전성기는 20대 청춘이었을 때가 아니라 부장 진급했을 때가 아니라 이사로 선임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은퇴 이후라고 이 연사 주장하는 바입니다.